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저희 최근에 컴백한 저희 타이틀곡 건샷에 대한 저희 많은 가질 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Yes.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 컨텐츠입니다. Okay, let's go! 일단, my Portuguese is not good. My Portuguese reading skills is really bad too. So I'm gonna do my best. 최대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 문님에게 온 댓글인데요. A te mina me gostou, coloquei pra ela, assistir a ela, ficou dançando e cantou, tocava o music video, music video 맞는 것 같아요. Movie. Tá. É incrível. E eles estão maravilhosos. Oh! Marvelous. Marvelous. 굉장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Nice. As roupas, as vozes, o estilo da música, tá tudo perfe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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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었다. É nítido o quanto eles se esforçam porque a cada comeback fica melhores. Oh. Oh, sorry, my Portuguese is so bad.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저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뭔가 뭐라고? 너도 알 것 같아. 네, 우리 엄마도 좋아하셨어요. 뮤비 같이 보자고 엄마한테 말했는데 뮤비 보시는 내내 같이 춤추심. 정말 너무 멋지고 뮤비도 너무 멋져요. 인상, 보컬, 곡 스타일 점점점 모든 게 퍼펙트합니다. 카드는 매번 컴백 때마다 더 완벽해지기 때문에 엄청 노력하는 게 보여요. 엄청난 댓글이네요. 와,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입니다. 문님, 문도 오브리가도. 오브리가. 다음은 파빌님 세라핌한테 받은 댓글입니다. 카드랑 찰떡인 컨셉을 찾았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오. 다른 멤버들이지만 네 명의 조합이 건샷에서 각자 돋보입니다. 저는 오나하 때부터 카드의 팬이었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그룹이라는 건 카드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저희도요. 오나하 때부터. 감사해요. 파비님, 세라핌. 세라핌. Muito obrigado. 완전 day one 팬분이시네. Our Sunrise 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팬분이 보내주셨는데요. Oi, Highway Star. O Kaji cresceu tanto desde 2017. Esse comeback está maravilhoso. Eu fiquei emocionada e impressionada como o music video está lindo. Fiquem bem e saudáveis, por favor. Obrigado, Bian, por escrever Gunshot. O meu amor e orgulho por vocês é imensurável. Surável. Imensurável. Imensurável. 엄청 크다. 크다는. 오! 밑에 다 써져 있어. 태호가 이게 뭔 뜻인지 오빠 다 알아들었잖아요.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한번 밑에 번역을 읽어. 안녕, 하이웨이스타. 안녕. 2017년도부터 보면 카드는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번 컴백은 정말 너무 좋아요. 뮤비도 너무 멋지고요. 보고 소름도 돋고 감동도 받았어요. 와. 멤버분들 모두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비엔님 건샷에 작사 작곡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 사랑과 여러분의 팬이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잴 수 없을 만큼 커요. 와, 카드. 그 자부심을 꼭 계속 당당하게 가질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이선나니스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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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프란티 소시알. So diz pro card que ela são os patrões e poderei morrer em paz. 오. 무슨 뜻이죠? 카드 다 가져. 난 이제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어라고. 죽지 마. 죽게 안 돼. 죽지 마세요. 브라질식 그런 주접 댓글인가 봐요. 그런 거 있지. 죽지는 마요. 여기는 어떤 분은 어머님 덕분에 저희를 알게 되었대요. 오. 네, 그래서 처음부터
퍼포먼스랑 개개인의 특징이 너무 좋다. 오. 모든 분들이 되게 성장한 게 잘 보인다고 하시네요. 대박. 어, 너무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저희가 또 이제 투어할 때 특히 브라질이나 뭐 다른 남미 쪽이나 뭐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되게 연령대가 다양하더라고요. 그쵸. 네, 어머니들도 아버지들도 아이랑 같이. 네,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카드를 들어주시는. 이거 읽어주면 안 돼요? 연기하면서? 네. 어디요? 왜 보는 거야? 누가 저를 총을 쏜 느낌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서 쇼크를 먹었단 말이야. 너무 좋아서. 어, 이분은 이제 지유의 팬분인데 헤라 지유라는 계정으로 한번 조용히 헤라 지유. 오케이. 어, 이분은 되게 길게 보내주셨네요. 전체 어디? 그 앨범 곡에 대해서. 어, 이거 지유 팬분이니까 지유 한번 읽어 봐주시죠. 조용히 헤라 지유. 여기 어디? 여긴가? 건샷 에안 미나 노바. 건샷은 새로운 카드의 최애곡이래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뮤비는 지금까지 최고였어요. 꿀에부터 절정을 찍었대요. 아이야는 마치 세로토닌 같은 곡이고, 세로토닌이 뭐예요? 세로토닌은 뇌 안에 행복할 때 나오는 그런 분비를 하는 그런 케미컬입니다. 아니, 세로토닌 같은 곡이고, 홀더는 마치 노스텔지아 느낌이에요. 노스텔지아 손수건 그런 느낌이죠. 향수를 일으키는. BM은 작사 작곡가로 최고의 작업을 했대요. 와. 지우는 그녀의 표현력으로 듣고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고요. 소민은 또 다른 아우라를 풍겼어요. 오. 그리고 제이셉은 랩을 모두를 놀라게 했다시 뭡니까? 카드의 재능에는 한계를 두자면 아마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 뿐이에요. 저희 히든카드는 정말 뿌듯하고 카드에게 감사합니다. 잘렸는데 밑에 잘렸는데 아마 그런 말 아닐까요? 아,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해주셨어. 너무 예쁘게 해주신다. 진짜 정성이 담겨있어 말을. 이번 컴백에 모든 게 좋았어요 라고 해주시는 여기 네사님께서 네사 진석소민님께서 진석소민님께서 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석소민님께서? 이제 태영씨 팬이세요? 그리고 제이슨 보고 싶을 거예요. 이번 컴백은 많은 걸 의미하지만 저는 카드의 음악을 들을 때 사랑과 충실함이 생각나요. 사랑과 충실함. 충실함. 제 일상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제가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도 온리팍전 님께서 저는 카드 공식 데뷔 전부터 팬이에요. 카드 매 컴백마다 점점 뿌듯해요. 이렇게 노력해주고 저희를 행복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카드는 네. 지구 전체를 가질 자격이 있고 아유. 너무 특별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사랑하고 상파울로 공연해서 봐요. 사라다 빨리 하고 싶어. 사라다 아직도 사라다가 유행일까?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어제 브이라이브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계속 사라다라고 말해주세요. 사라다 해주세요. 막 이런 분 있더라고. 아니면 오빠들이 해줬던 그게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아니야. 그런 걸 수도 있겠지. 네 마리아 루이사 멜로 2 보내주셨는데 완전 좋아요. 소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좋을 수가 있죠? 오. 모든 게 퍼펙트 했어요. 보컬이며 의상이며 특히 퍼포먼스. 네, 이 곡을 완전 사랑하게 됐어요. 뮤비 찍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쉬웠던 부분이 뭐였나요? 카드 사랑해요. 어, 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잠을 못 자는 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군무 찍을 때 미끄러워서. 아, 군무가 제일 가장 걱정했던 뭔가 연기는 네 명 모두 다 잘한 것 같아서 의외로 수월했고요. 은근히 이번에 의외로 안무가 근육이었죠. 그렇죠. 미끄러운 데에서 추게 돼가지고. 근데 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은 없죠. 수월했다는 점.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Kim Camps 4 뮤비의 의미가 너무 좋아요. 카드의 매 뮤비마다 뜻하는 게 다르고 저를 항상 놀라게 해요. 보컬의 조합과 랩도 너무 잘 어울려요. 언제나 그랬듯이
카드는 정말 믿고 듣는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후회 안 함. 절대 후회 안 함. 절대 후회 안 함. 맞아. 이거 이름 어떻게 읽죠? 래리 소우자.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지우 봤을 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완벽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와. Thank you, 래리 소우자. 라리 소우자, 라리 소우자. 나이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다음은 롤라 발렛. 태영 오빠 읽어주세요. 네, 너무 멋져요. 가사는 완전히 놀랍고 강력하고 훌륭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고 가사를 찾아보면 좋을 거예요. 다들 놀랄 거예요. 뮤비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30시간의 촬영에 이렇게 놀랍고 뜻깊은 뮤비가 나왔다니. 다른 수록곡도 완벽해요. 홀드온도 가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카드뿐만 아니라 히든카드한테도 너무 중요한 곡이에요. 저는 제이셉이 너무 좋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어? 제이셉이 너무 좋습니다? 네. 되게 자연스러웠다. 진짜 있는 건 줄 알았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댓글 하나 읽어볼까요? 네. 네. 마리아. 마리아 갓샷에서 왔는데요. 나는 이 싱글 앨범이 녹음된 녹음실을 짓기 위해 사용된 콘크리트를 옮긴 트럭의 디젤을 만들기 위해 종료된 선물까지 감사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네. 그 트럭 그 무슨 트럭이요? 그러니까 이걸 짓기 위해 많은 그 과정에 도움된 것들까지 다 감사합니다. 녹음실을 짓기 위해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된 기름 뭐 시멘트 이런 것까지 너무 감사하다라는 처음 받아본 진짜, 댓글이었어요. 너무 와, 감사합니다. 너무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감사해요, 마리아. 많은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항상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는 없어서 그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읽었고요. 더욱 더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코로나가 아직도 좀 전 세계에 큰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보고 싶지만 뵐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아쉽지만 꼭 괜찮아지는 그 시기가 다가오자마자 달려서 여러분들 뵈러 가겠습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 떼아모 그리고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지금까지 K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